신경심리학자가 쓴 12가지 행복의 법칙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이 인간의 뇌는 반복해서 자극하면은,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은 이 뇌신경회로는 개조가 되고 또 강화가 될 수 있다. 이 감사도 똑같은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감사는 발전되어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런 책에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을 주장합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두뇌를 자주 쓰게 되면 두뇌는 그 일에 아주 능통해져요. 자주 감사해야 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뇌 경로가 강화되어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감사는 일종의 정신 훈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막 선천적으로 좀 착하게 태어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생겨나고 좀 아주 좀 강박하게 태어나면은 감사가 잘 안 돼? 의 아니고 감사가 훈련이라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뇌를 반복해서 자극하고 반복해서 감사를 훈련하면은 그 뇌신경회로에 그쪽이 더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 운동을 벌이는 근거가 여기에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153 감사 노트 쓰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두 번 이렇게 쓰다 말다 해갖고 효과가 없고요.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매일 저녁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참 오늘 내가 감사했던 거, 내가 만난 고마운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계속 연결이 되면 거기에 이 뇌의 회로가,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뇌에 형성돼 버린 잘못된 습관들을 이 끊어낼 수 있도록, 이거 고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 이미 잘못 형성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자꾸 끊어내지 않고는 이 감사가 그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 습관화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마르다가 뭐 장점이 참 많은 분이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 약점 두 가지를 제가 좀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이 잘못 형성된 그 습관들을 뭘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삼았으면 합니다. 예전에 제가 데이빗 시멘저가 쓴 타치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이 본문에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약점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보고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이 우리 감사를 잃게 하는 악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르다가 가진 두 가지 연약한 점을 살펴볼 텐데요, 그것이 이제 감사를 잃게 하는 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잃게 하는 두 가지 태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감사를 잃게 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책임 전가와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데요, 그 나사로의 누이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좀 원망하는 마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런 섭섭한 마음은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묻어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지금 그 죽은 오빠를 앞에 놓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참 예수님을 향한 그런 그 원망의 마음을 숨기지를 않는데요,
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들이퍼붓는 게 원망 아닙니까?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이 광야 생활 내내 계속이 되는데 어디까지 계속이 됩니까?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이 되잖아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졌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이루어지면 인간의 뇌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부위의 뇌 회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이 문제로 원망했던 사람요, 그 다음주에 저 문제로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지난주에 그 원망할 수 있는 사안을 너그럽게 품어준 사람은요, 다음주에 또 다른 일을 만나도 또 너그럽게 품어주는 거거든요. 뇌 회로가 어느 쪽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감사는 길을 내는 거예요. 감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오는 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에서 지금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결핍된 거, 부족된 거, 원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항상 자비롭게 대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구냐?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든 원망과 불평 속에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좋아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당신이 내게 허락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놓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면 안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광야 생활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일생에서 제일 가슴 벅찬 순간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지금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넘치는 기쁨이 광야 생활 내내 그 마음을 감사로 물들여야 되는데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 뇌의 회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건 그 기쁨을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 제목의 책에 보면은요, 저자가 그 불평은 이제 그만, 이런 소제목을 달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소제목을 보면서, 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명령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방치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면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자꾸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는데요, 그 고리를 끊는 거는 저 사람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내 감정을 명령하는 거예요. 불평은 이제 그만. 이런 소제목을 달아놓고 저자가 뭘 거기다 써놨냐 하니까요, 자기는요, 그 침대 곁에다가 마르쿠스의 명상록 구절 그 부분을 펼쳐놓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자들한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원망하는 쪽에 먹이는 줄여나가고 그 대신에 이 감사는 훈련이니까 이 내 뇌의 회로가 활성화되도록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참 이 살아있는 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얼마나 이게 귀중한 특권인지를 생각하라는 것 자체가 작은 것에서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불평은 이제 그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마르다에게서 발견되는 잘못된 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가 실종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현재가 실종되었다.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자, 21절에 보세요. 이 마르다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는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지금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거 뭐 1년 내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오빠 살아나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과거에 지금 마르다는 생각이 고정돼 있는데요. 그런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번에는 껑충 뛰어가지고 막연한 미래로 그 생각이 머뭅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에게 빠져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역동적인 현재를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요 그 무기력한 과거에 매여 있지 않으면 막연하게 짝이 없는 미래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빠져 있는. 그래가지고요 그 유튜브 같은데 궁금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면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이러면 조회수가 껑충 올라갑니다. 이 과거에 매여 있다는 과거에 복음이 당연히 과거에 받은 상처도 치료하죠. 그러나 그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역동적인 현재이라는 현재 작동되는 복음의 능력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기도 어디 가면은 뭐 무슨 뭐 냉면 맛있는 집이 있다. 또 경기도 어디 가면은 또 뭐 돈가스 잘하는 집이 있다. 원조 식당이 어디 있다 그러면요 그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안 가면은 낭패 볼 때가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조 냉면 집 있다 해가지고 그 마을에 가 보면은 마을 일대가 다 원조 냉면이에요. 다 원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원조 식당인 척하고 간판 내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원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50년 전에 뭐 제일 먼저 식당에 가지고 그때 좀 맛있었더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맛있는 식당이 이게 좋은 식당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이 뭐, 그, 라떼 커피를 뭐,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꾸, 라떼는 말이야. 이래가지고, 라떼 커피 싫어한다 그래요. 저는 요새, 우리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라떼를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자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라떼 말이야? 이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는 말이야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안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전에 많이 나온 게 무슨 소용입니까?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현재의 현재 역동적인 현재. 그래서 데이빗 시멘즈가 쓴 탓이라는 책에 보면은 현재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의 소제목이 있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에서 저자는요 잃어버린 현재 시제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묘사하실 때 보니까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님 이걸 강조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I am 생명의 떡이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I am 세상의 빛이니.
10장 11절 나는 I am 선한 목자라. 10장 9절 내가 I am 문이니.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I am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5장 1절 나는 I am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옛날에 길이었대, 옛날에 진리였대,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역동적인 현재. I am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가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된다는 이 현재를 강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구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보라 언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00년 전에 쓰여지던 이 말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금은이에요. 항상 역동적인 현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니까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입니다. 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이따가 이제 찬양을 부르겠지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역동적인 현재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트 하면은 우리가 그 현재 뭐 이런 거를 설명할 때 프레젠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재라는 뜻을 가진 프레젠트가 또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런 단어를 가지고 현재라는 표현으로 쓰고 선물이라도 표현을 쓰는 그 영어 문화권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해요. 뭘로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책임 전가와 불평하는 그 태도도 버려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역동적인 현재를 회복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이 있다면 사람으로 인한 것. 지난주 화요일 새벽인데요.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참 책임 전가와 불평 또 남 탓하는 이것을 이것이 내 감사를 빼앗는 너무나 악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참 이 오늘을 사는 이 역동적인 현재를 참 새벽에 제가 구하다가요 불쑥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과정에서 묘사되는 반복되는 몇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본문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다음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지막 34절 35절은 이 모든 표현의 가장 그 극치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생각해보면요 금방 살려주실 건데 왜 우세요? 모순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점은 할 수 있으니까 무덤덤 아무 생각 없이 뭐 살려주시 뭐 이거 아니에요. 그 과정과정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 결과보다는 그 상하고 아픈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참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저는 지난 화요일 새벽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순간, 오늘 바로 프레젠트, 이날이 내게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되,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람으로부터 생겨나는 감사가 저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고백을 했지만 작년에 제 아내가 유방암 발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완전 초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뭐 거의 영기에서 일기 사이에 발견을 해서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잘 이제 그 수술이 끝나가지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제 아내의 그 암 발병 소식은요, 또 다른 차원에서 선물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그 이전에는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람하고 헤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래서 뭐 사랑을 표현하는 일도, 잘해주는 일도 항상 내일이죠, 내일. 영원히 뭐 이 사람과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제 아내의 암 발병 소식이 저로 하여금 너무나 중요한 자각을 하나해 준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 유한하다는 거. 이 사람과 한계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지, 언젠가는 이것이 끝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진짜 오늘 이 하루가 저에게 선물인 거예요. 아까 그 책의 저자는 뭐 어느 명상가의 글을 뭐 책을 놓고 잔다 그러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전히 아내가 옆에서 참 숨쉬고 있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선물이에요. 요새 자주 표현을 해요. 마음을 제가 잘 표현합니다. 왜? 이게 유한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선물이 되더라고요. 지난 화요일 날 이걸 깨달은 겁니다. 너무너무 벅찬 감사가 제게 새벽에 막 솟구쳐 오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문자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도 해야 되겠고, 인생의 길을 먼저 걸어본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너희들의 코치나 가이드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아빠는 정말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구나. 언젠가 너희들이 결혼하고 독립해서 집을 떠나는 날이 올 텐데 우리 그 전에 많은 추억을 쌓자. 아마 우리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되게 생뚱맞다 그랬을 겁니다. 이 아빠가 자다가 갑자기 이런 걸 왜 쓰지? 저는요, 그 화요일 새벽의 감격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출가해서 떠나보내는 날이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이 이 아이들과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제가 벅찬 마음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싸웠습니다. 모든 집이 그렇듯이. 그 화요일 새벽에 똑같은 차원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가지고 이제 내년 4월이면 30개 교구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9개월 뒤니까요, 그 당 그 4월 1일부터 딱 이제 1년 남았거든요. 이제 내년 이맘때 내년 연말이면 그 30개 교회가 독립을 해서 이제 한 교회를 이루게 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뭐 저 만나서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기저기서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그런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요, 제가 예전에 왜 그 폴 트루니에라는 상담 심리학자가 명명했던 중간지대의 불안 기억하십니까? 서커스 하는 고개사가 이제 공중 그네를 타면서 중간지대의 불안이 뭐냐, 이쪽 줄을 가지고 휙 휘저으면서 이제 공중에서 이 손을 놓았는데 저쪽의 줄은 아직 붙잡지 않은 상태, 그게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거. 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그게 중간지대의 불안인데요, 오늘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네 이제 익숙한 분당 우리 교회는 줄을 놓아야 되네. 그런데 저쪽에 줄은 보이지도 않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아니 외부의 15 목사님은 누군지도 모른데 그 모르는 그 목사님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죠. 너무 이해가 되는 게요, 사실 불안한 걸로 치면은 분당 우리 교회 전체에서 제가 제일 불안할 겁니다. 개척한 교회다 보니까 또 송림중고등학교를 저는 출입하면서 이 모든 곳이 다 애정이에요. 모든 곳이 제 손때예요. 오래전인데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4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는 날이 오겠지? 은퇴하고 나면 이제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지? 그 생각만 하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이제 1년, 2년 제가 떠나거나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의 성도님들이 떠나시거나, 이게 현실입니다. 제 마음이 늘 비장하고 힘들고 복잡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저를 두렵게 만들지만요, 이것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현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코로나19 때문에 뭐 텅 비어가지고 교역자 지금 7명 앉아있는 이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난 한 주 내내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갈망하며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이제 언젠가 이 교회를 내가 떠나게 되는 게 이제 자명해졌는데, 현재 프레젠트, 선물 같은 이 하루, 여전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저를 가슴 벅차게 감격하게 만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요, 주중에 드림센터로 출근하면서 오늘 현재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드림센터로 출근할 수 있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가슴 벅차게 느껴지는 순간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눈물로 당부합니다. 그 불안하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의 중간지대의 불안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좀 미뤄놓으시고요, 이 하루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 흩어졌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모여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전화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선물을 보낼 수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하루에도 12분도 더 만날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그 당겨서 하지 마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이 하루,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내게는 선물로 다가오는 오늘 이 하루, 이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하고 이것을 누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중간지대의 불안으로부터 해소가 돼 너무나 멋진 미래의 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이번 성탄절이 너무나 비장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에게 빼앗기는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냥 친구가 좋아가지고 24일 되면은 쪼르르 나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놀고 가족이랑 뭐 지낼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번에는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주는하신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머리를 맞대고 성탄절을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더불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가족 간의 추억을 만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시고요,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코너를 부탁을 해놨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거기에다 올려주세요. 같이 좀 공유하기 위해서. 그 제가 그렇게 그 글을 올려주시는 분에게 뭐 글쎄 이번에 쓴 그 감사라는 제목 자체가 저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 책을 제가 선물할 생각이에요. 뭐 글 올리는 모든 분에게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뭐 추첨을 해서라도 꽤 많이 제가 지금 기증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가족과 더불어서
평생의 추억을 만드는 주님과 함께하는 가족 간의 성탄 축제가 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을 선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있잖아요. 은혜는 가두어두지 말라고, 가두어두면 안 된다고, 흘려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는 12월 25일 성탄절 헌금은 비록 대면으로 드리는 거 아니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여러분 모두가 해주셨던 위대한 헌금들 저는 너 평생에 기억할 거예요. 미자리교회, 미래자리교회를 위해가지고 월세 대납 운동을 벌이고 또 코로나로 싸우는 분들을 위하여 그들을 격려하는 헌금을 하자 그랬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 총액이 32억 원이 넘는 헌금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할 때 그 놀라운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그것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는 헌금으로 여러분 미자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쌀이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탄 헌금으로 미자리 교회 쌀 구입을 해드리는 운동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미자리 교회에 미래자리 교회에 지금 난방비가 없어서 추워서 떨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가족 간의 성탄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이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린다면 이 헌금들이 이런 쌀을 구입해드리고 난방비를 보조해드리는 이런 놀라운 미래자리교회를 위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 이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교회에도 우리가 미자리교회에도 이렇게 섬겨야 되지만요. 저는 이번에 그 참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에서 4명가량이 집에서 부모 없이 홀로 지내고 있다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기들끼리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가니까 결식하는 아동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느 어린이 재단에서 지금 취약계층 청소년들 생리대 구입을 하는 이게 저는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구입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성탄 헌금을 통해서 이런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쓰여진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전 오늘 결론을 최근에 읽은 책에서 발견한 글 두 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글이 이렇습니다. 위안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일에 가깝다. 공기처럼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사라진 후에야 기억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공기처럼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사라진 후에야 기억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다. 깊은 내 어둠을 잠재워줄 존재는 그러므로 따옴표하고 이미 내가 아는 것들 따옴표하고 내 안에 존재했던 것들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공기처럼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사라진 후에야 아쉬워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슬픔이 끝나는 건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줄 친구가 옆에 있을 때뿐이다. 한 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슬픔이 끝나는 건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줄 친구가 옆에 있을 때뿐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현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실 때 진정한 내 마음의 슬픔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으로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셨네가 아닙니다. 선물 같은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할 때에 오늘 이 하루는 슬픔으로 함몰되는 하루가 아니라 선물 같은 기쁨으로 벅찬 하루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현재 오늘 이 시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너무나 역동적인 현재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역동적인 현재 되시는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역동적인 현재로 일하시는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비록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역동적인 현재 되시는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반석 위를 내가 거룩하리라. 내가 거룩하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역동적인 현재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역동적인 현재 되시는 주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역동적인 현재 되시는 그 주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너무나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역동적인 현재 되시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영원하신 현재 되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여러분 눈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전심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영원하신 현재 되시는 그 주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현재 되시는 그 주님, 그 역동적인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너무 나를 두렵게 하는 파도 안에 던져져 있지만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힘, 역동적인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저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시간 누리며 감사해야 될 선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현재 일하시는, 현재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으로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탈하던 마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재 일하시는 주님, 영원한 현재 되시는 주님, 역동적인 현재를 만들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말로도 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동적인 현재 되시는 그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가 나를 높여받은 이 현실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화두에 매여있는 인생도 아니고 막연하게 시작이 없는 추상적인 미래에 매여있는 인생도 아니고 너무나 역동적인 오늘 일하시는 그 주님이 여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더불어 너무나 역동적인 선물 같은 하루가 이 하루가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지를 내가 그려가시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하루를 방해하는 악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 때에 영원한 현재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인 이 하루를 만들어주심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 회한에 빠져 눈물 짓는 그런 인생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그 보상 심리로 막연한 미래에 대하여 그래서 추상적이고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도 아니라 오늘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오늘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현재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밀어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현재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역동적인 현재의 삶을 거뜬히 살아내는 그런 귀하고 멋진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